자, 2018년도 10월 3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장에도 반대 매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뭐 한 4천억 가까이 이렇게 개미들 물량이 장 중에 오전장에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물량이 쏟아져서 전지산을 깡통을 찬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카페에서는 오늘도 전업 투자를 해서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수익률 올라온 것을 먼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일 오리님 주식 전업 투자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기쁨님 주식 전업 투자 수익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님이 오늘 아침장에 22,000원, 그 다음에 899,000원, 그리고 243,730원, 979,000원, 요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 33,365원. 자, 요거 말고도 현재 지금 수익 나고 있는 거 아직 익절치지 않은 수익률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오전에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매수해 놓고 홀딩을 했습니다. 매수해 놓고, 뭐 종합주가가 바닥이니까 붉은 태양님의 방송을 듣고, 자, 오늘 장에서 강하게 아침장에 갭 하락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해 놓은 게 불안한 장이었었는데도 매도할까 하다가 붉은 태양 선생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홀딩한 수익입니다. 현재 홀딩 중인 수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한 수익도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오후장에 이제 병원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놓고 가도 될까요? 그러길래 그냥 갔다 와라. 이것은 때가 되면 다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와라 했더니 대박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변동이 심해가지고 걱정됐는데 수익이 나서 기쁩니다. 다들 잘 투자하셨습니까? 오후장에 이르길래 기쁨님만 홀딩하고 일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대박 수익이 났을 거라고 안 그래도 이야기했다. 저희 카페에 기쁨님인데요. 뭐 지금 뭐 대충 계산해 보면 천한 4,5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입니다. 직장 여성이고요. 아무튼 저를 만나서 전업 투자 시작한 지 이제 4주째 되는데 뭐 이 정도면 대단한 수익이죠. 여성 그 가정주부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한 천한 400만 원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한 배짱이고 앞으로도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자, 전업투자 오늘 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많은 회원님들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극적인 매수 신호는 보내지 않으마. 이게 장이 너무 급락을 하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이 제가 방송을 해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전업투자하면서 이런 경험, 이렇게 급락장, 엄청난 급락장을 지금 처음 겪어봤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매수 안 해도 상관없다. 편안한 마음에 한번 경험을 해봐라.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투자를 안 했고요. 어제 오늘 그냥 장만 이렇게 흐름 파악하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연일 뭐 개미들은 전재산이 다 날아가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장을 시황을 쳐다보고 공부를 한다는 그 여유, 자, 이것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살아있는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머지 회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고요. 이 기쁨님은 그래도 그나마 이 급락장에 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배짱 좋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한번 들어가라.
해서 리딩을 해줘가지고 오늘 200만 원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합주가 하락장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뭐 어제 그저께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종합주가가 급등이 와야 된다. 이건 무조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장에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오전, 그 다음에 오후 장 마감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제가 재차 녹음을 해드렸는데요. 2000이라는 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도 이것은 뭐 틀림없는 중요한 지수대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올라야지 정상이다. 오늘 이제 다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결국은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뭐 하루하루가 아주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주가가 꼭지에서 딱 5원 차이로 제가, 야, 여기가 오늘 고점이다. 왜 지금서부터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 기쁨님이 꼭지다. 오늘 여기가 꼭지다. 여기가 꼭지니까 이 종목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정확히 5원으로 제가 오늘 고점을 잡아냈습니다. 자본에서 기쁨님이 대박 수익이 터졌습니다. 210만 원인데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여성이 이 정도 수익이면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사람을 잘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